안녕하십니까. 더붓다 61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법계정관을 마치고 노경으로 가셨어요. 노경으로 가서 다섯 비구를 만났어요. 다섯 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초전 법문에 들어가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 법문하신 내용인데 제일 처음 법문하신 내용이 불교 45년 동안 법문하신 내용의 뼈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권 67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법문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하신 말씀을 개송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1절 탄용 절이 근원 요 주야 수일 비립정의니라나 모호미담을 일절 단역이라 일체의 모든 탐욕을 다 끊고 마음의 근원을 아주 잘라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지키면 반드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쉬는 시간에 업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업식.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 전법사님이 안 오셨던가 봐. 우리가 눈, 이, 코, 여, 몸 뜻으로 형성되는 건 전부 식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육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육식을 갖다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장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칠식이다라고 하는 말라식 또는 만화식에 의해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입시생들은 공부한 거 한 개도 안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랑하고 싸운 거 내 잊어먹고 싶으면 잊어 하고 하면 딱 잊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뿔뜻뿔뜻 신랑이 나한테 욕했던 거 생각하면 화가 푹 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칠식의 작용이에요. 칠식의 작용.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팔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달리 아뢰야식이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건 다 팔식이에요. 그럼 팔식이 있는 한은 뭐가 생겨요? 업이 생겨요. 업이. 업의 과가 생겨요. 업의 과가. 자, 내가 업에 남아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서와. 아이고 어서와. 그러지요. 또 나한테 못해준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생각 딱 나면 미친 것.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업식의 작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해요? 이 아뢰야식 작용을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말은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심묘장구 대다라니에 말하미 마라 안 마라 몰제네 헤헤 하는데 말하미 마라 안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 부정이에요. 부정. 민마라 뒤집어 쏟아 쓰레기통을 쏟듯이 안 마라 그리고 다시 세웠어. 그러니까 부정이 없어지고 뭐요? 깨끗해졌어. 내 마음의 아뢰야식 작용을 전부 다 쏟아. 그리고 다시 세워. 이게 구식이에요. 구식. 이걸 갖다가 뭐예요? 불성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을게요. 우리 본성이 공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팔식에 의해서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는 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공이니까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알쏭달쏭해요? 안 없어지지요. 있어요. 그래서 유예요. 공을 만들었지만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은 진공이에요. 진공. 12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 이게 공이에요. 그러면 유는 뭐예요?
묘유예요. 묘유. 묘하게 있어. 팔식작용을 내가 뒤집어 엎는다라고 해도 팔식작용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 비워서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에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닦아 없앤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건 있는 대로 두는데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 속엔 뭐예요? 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도 이미 지은 업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공이 됐다라고 해도 뭐예요? 받아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앞으로에 대한 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없는 게. 그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태어날 때 마음으로 다 처음처럼 싹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건 그냥 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건에 뭐에 나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돼야. 예를 들어서 부부각시가 싸웠어요. 신랑각시가 싸웠어. 대판했어. 근데 그걸 마음속에 두고 신랑 얼굴 볼 때마다 어휴 저 원수. 그럼 밥상이 달라져요. 안 주고 싶단 말이오. 응? 늦었는데 지랄하고 밖에서 처먹고 기어들어오지. 지금 와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뭐 이런 소리야 마음속으로. 그럼 뭘 차려달라고 해도 어떻게 돼? 이러면서 차려줄 거라고. 이게 왜 업식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런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있기는 있지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 할 도리 해. 공손하게.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뭐 해드릴까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업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긴다. 이게 공유예요. 진공묘유예요. 이게 교종에서 얘기하는 쌍차 쌍조고 선종에서 얘기하는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일체의 탐욕을 모조리 끊고 마음의 근원을 아주 자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욕망이 일어난 걸 끊고 마음의 근원을 아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거에 끄달려 다니는 것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끊는다. 그렇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이게 지키게 돼서 결국 반드시 선정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선은 뭐라고 했어요?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육경은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날이 흐리다라고 해서 우울하지 않고 응? 신랑이 나한테 믿게 한다라고 해서 화내지 않고 잘한다라 해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어떤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일체 끊어지는 게 선이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눈, 귀, 코, 입 몸뜻이 어떻게 돼? 보고 듣고 느끼는 때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흔히들 뭐 가부좌 트는 걸 선정으로 하는데 아니어요. 가부좌 트는 거 선정 아니어요. 내 마음에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도 시비분별로 만드는 망상을 끊는 거. 이게 선정이에요.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나라만 가부좌 틀고 선정해요. 미국만 해도 가부좌 안 틀어요. 눕고 싶으면 눕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소파에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요. 가장 자기 자세가 편한 자리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지 가부좌 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리가 아파서 안 편안해져. 이거 언제 끝내나 이런 생각하지. 또 꼼짝 말고 이러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짝도 근지럽고 뭐 여기도 벌레 하나 기어가는 거 같고 머리도 근지럽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어요. 참 웃겨. 불교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하는 그런 불교가. 부처님 법엔 그 아무리 뒤져도 없거든요. 내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화두공안법은 중국의 임재종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의 부처님 돌아가셔서 천년 뒤에. 그런 화두공안법은 부처님법에는 없어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노자 장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확철대오다. 그럼 부처님법은 뭐냐? 명상을 뭐라고 해요? 부처님법의 명상이 뭐예요? 명상법이? 부처님법의 명상법이 뭐예요? 요즘들 많이 하던데? 나누어 관찰해서 부순다. 그럼 뭐라 그러죠? 윗바사나라고 그러죠. 윗바사나. 이게 부처님 선정이에요.
윗바사나. 두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윗바사나고 하나는 또 뭐예요? 부처님 선정법은요. 윗바사나는 나누어 관찰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서 부숴나가는 걸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 여러분들 이먹고 하고 앉아있어야 돼야. 그거는 이제 절에서 절밥 먹는 사람들이 밥값하느라고 이먹고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먹고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먹고가 아니라 뭘 해야 돼? 남편 먹고 아내 먹고 자식 먹고 이거 해야 돼. 요즘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왜 식욕이 없고 무슨 고민이 있나?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너의 주변이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밥맛이 없을까? 내가 이 양반한테 나무를 해서 그럴까? 바가지를 긁어서 그럴까? 나를 관찰하는 법. 너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법.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하나하나 부셔나가서 원만한 상태로 만드는 법.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명상법이에요. 이목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이걸 화두로 둬야지. 이걸. 그렇지 않아요? 그걸 화두로 두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뭐가 맨날 이목고. 뭔 이목고요. 시신마, 전라도 말, 아니, 요것이 무엇이다고, 이? 이거거든? 그 뭐하러 하고 있어? 그게 부처님 명상법.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번뇌가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가지고 원인을 부셔서 평안함으로 만드는 거. 이게 부처님의 명상법. 자,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에요. 초전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제일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부처님 제일 처음 법문이 이게 우리 불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행자가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나니 이러면서 들어가요. 자, 수행자. 수행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수행자예요? 누가 수행자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수행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수행자. 수행자다라고 하는 건 닦을 숫자예요. 행할 행자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도리를 닦고 행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닦고 행을 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닦고 행을 하고 그죠? 수행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흔히 얘기하면 수행자면 머리를 깎고 뭐 이러고 있어야 수행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수행자야. 이 수행자에게는 피해야 할 게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고행주의고 하나는 뭐예요? 선정주의고. 자, 왜 두 가지를 피하라고 했냐.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발가바선인을 만났어요. 발가바선인은 뭘 했어요? 고행주의자예요. 그럼 발가바선인이 수행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자 여러분들 욕망이 어디서 나와? 눈, 귀, 코, 몸 뜻에서 나오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없애려면 나의 눈, 귀, 코, 몸 뜻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욕심이 없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놈의 몸뚱이, 이놈의 눈기 코요 뭐. 근데 가만히 두나 봐라. 네가 욕심을 부려서 해가지고 잠시도 그냥들 틈이 없이 몸을 혹사를 시켜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 그럼 땅 속에 들어가 흙을 덮고 하면 요만큼 묻혀서 하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겠어요. 이만큼 묻혀서 하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겠어요. 이만큼 붙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그래? 그럼 불을 폈다 꺼놓고 끄자마자 바로 그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대단하겠어? 한 시간 지나서 건너는 사람이 대단하겠어? 이런 수행.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서 수행을 하는데 이만큼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이 훌륭하겠어? 저 위에 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이 훌륭하겠어? 거기다가 지금은 끈을 매는데 가면 갈수록 끈을 안 매고 저 꼭대기에서 그럼 어떻게 봐? 대단하다고 봐.
지금 여러분들 절할 때 108배 하는 사람이 대단해? 3000배 하는 사람이 대단해? 1080배 하는 사람이 대단해? 그 고행 수의자, 응, 수행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3만 배를 해도 뭐예요? 대단한 게 아니야. 금강경을 한 번 읽는 사람이 대단해? 100번 읽는 사람은 대단해? 1000번 읽는 사람이 대단해? 그게 사입이야.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사입이.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뭐예요? 당신이 안 먹고 호화스럽게 안 지내고 설산에서 앉아있으니까 그거를 대단하게 봤지만 그거는 자기는 뭐예요? 허세월만 보냈다라고 했어. 깨달음은 뭐예요? 몸뚱이를 혹사시켜서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안 먹는다고 깨달음 얻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수제타지 유미죽 공양을 먹었잖아요? 먹어야 된다. 안 먹는 걸 대단하게 여기고 가부좌 틀고 있는 걸 대단하게 여기고 이런 걸 대단하게 여기니까 이게 전부 사입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절 많이 하고 뭐 많이 읽고 쓰고 뭐 이런 것들. 자, 왜 사입이냐? 신랑하고 각시하고 싸웠어요. 108배 하는 사람이 그 싸운 거를 잊어먹기가 빠르겠어? 1080배 하는 사람이 빠르겠어? 3000배 하는 사람이 빠르겠어? 에? 아니면 3만배 하면 싸운 거 없어져?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뭐예요? 없다는 거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보냐? 그럼 절을 많이 하고 독경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해서 대단해? 아니면 마음짜리 하나 고치면 대단해? 그거요. 3천배고 3만배고 필요가 없어. 마음짜리 고치면 대단한 건데 이 고행자들은 뭐를 했어요?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을 혹사를 시켰어.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더 하고 하기 힘든 거 하면 대단하게 봤어. 마치 여러분들 지금 뭐 삼사순례하면 대단하다고 하든가 연초만 되면 뭐 몇 개 사찰 다니면서 뭐 하든가 이거 대단하게 하는데 대단히 사치주의자, 허영주의자, 낭비주의자지 뭘 대단이야. 왜 여기저기 가면서 돈 쓰고 돈 날리고 그리야. 그 돈 있으면 집에 앉아서 신랑각시 뭐예요? 치킨이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애들이나 사주지 용돈이나 주지 왜 그 짓거리하고 있어.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대단히 쪼다들이요. 근데 지가 쪼단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쪼다지. 왜 그러고 다녀? 왜? 많이 다니면 보과? 연등 달 때는 어쩔 수 없어. 응? 왜냐하면 우리 신도 오가 아닐 경우에 아, 나 어디에서 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달게 하려면? 그래도 세 군데는 달아야 복이 온다 해서 달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 군데는 달아야 복이 와 해가지고 그거 없애라고 할 수는 없잖아. 돈은 뭐에 쓰는 놈이?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달아 소리는 못하고 세 군데는 달아야 복이 와 하면서 내 등도 하나 달게 하는 게요. 이게 고행주의. 바로 부처님 말씀이 그거야. 내 몸을 혹사를 했어. 그럼 부처님이 대번에 발가바선인한테 뭘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죽어서 그땐 윤회업사상이 인도 토속사상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치자 인간으로 그럼 내가 지금 이승에서 하고 있는 업력이 내세에 받아가지고 내세에는 그럼 이런 고행을 안 해도 되느냐 하고 물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럼 뭐하러 하냐 쓰잘데없는 거 아니냐 이건 사입이다 해가지고 뭐 하루만에 떠나. 고행을 해서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면 그게 대단한 깨달음인데 고행할 때만 편안한 척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또 고통이 와. 이건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낭비다. 하루만에 떠나.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간 게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터 선정주의 갔어. 여긴 뭐 하고 있어? 가부좌만 들고 있어. 욕계 세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가장 높은
비상 비상재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야. 비상 비상재천이다라고 하면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곳이야. 그럼 가부좌만 틀면 거기에 올랐다고 치자. 여기서는 한 일주일 했어. 일주일 했는데 그럼 그 경지에 올랐다 치자. 자, 여러분들 선에 선한 무상무념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뒤틀리고 어쩌다 보면 이제 습달이 되고 세련이 되면 나중엔 뭐예요? 선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럼 마음이 엄청 편해요. 고마세 하는 거거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그 마음에 탁 이제 뭐 지가 깨친 것처럼 아주 놀고 까불어. 조용하니까 이제 뭐 깨치는 것처럼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 갔다 와서 다시 하려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신랑이 나한테 욕했던 게 생각나고 새끼가 욕했던 게 생각나. 이거 다시 이제 정자해가지고 잡았어. 그래서 다시 또 차분해. 이제 뭔가 또 되네. 하룻밤 넘어갔어 이제. 그 다음에 아침 내 갔어. 그럼 그거 없어졌어? 또 생각나. 그럼 맨날 해야 돼야 아니면 한번 하면 끝나? 그럼 소용이 있어 없어? 이것도 사기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뭐 절만이 하면 대단하고 가부좌 틀면 대단하게 여기잖아. 그게 바로 바라문 사상이야. 부처님이 이게 아니라라고 했어. 둘 다 아니다. 이걸 하나도 안 해도 뭐만 하면 돼? 마음만 다스리면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떠나야 되는데 비구들이여 출가자로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의 치우친 길이 있다. 그것은 야비한 욕심에 탐닉하고 어리석은 이익 없는 향락적 쾌락주의는 선정수행이고 이거는 이익도 없는데 향락을 즐겨. 거기에 행복감을 느껴.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 선하는 동안. 그리고 또 선을 다른 사람들은 하기가 힘든데 하니까 어떻게 돼? 뭐가 생겨? 풀을 먹이잖아. 나 선방에 몇 번 있었어. 이러고 다니잖아.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부처님 법에는 그런 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뼈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뼈골자가 뼈값자 값골 뒤집으면 골값. 헛되이 몸을 괴롭히면 학대하는 어리석은 바라문의 고행단식인 고행수행. 이걸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치우친 생활을 떠나서 열에 의해 마음의 눈인 해안을 열고 지혜를 충전시켜서 적정과 성지와 정각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깨달은 적정. 마음이 고요정렬한 거예요. 성지. 성스러운 지혜야. 오온이 공한 지혜야. 정각.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이에요. 열반. 열받지 않는 게야.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글자만 달라. 뜻은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요. 일봉이나 연안이나 등명이나 자명이나 다 그놈이거든. 그 얘기요. 중도를 깨달아야 하리라. 중도는 뭐예요? 고행도 선정도 아니야. 요즘 현대말로 하면 고행은 뭐예요? 내가 이 다음에 잘 살겠다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애들이 뭐 해달라 그래도 돈 없어 임마 해가지고서는 철두철미하게 모으느라고 고통을 받는 이런 사고한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봉급 타면 뭐예요? 3일 만에 다 써버려. 응? 이게 선정주의. 우선 편하자 주의. 고행주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통을 참자는 주의. 아니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즐기고 뭐예요? 적당히 행복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중도야. 중도.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 그럼 싸운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뭣도 있어? 푸는 방법도? 있어. 또 저렇게 여수지 떠는 방법도? 있어. 이것이 돌고 돌아가면서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어떻게 딱 펴가지고 이건 아니고 저건 바뀌고 이렇게 살아. 바로 입구 없음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건 뭐예요? 편견이야. 우리 성철 선생님 100일 법문도 했잖아. 근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이게 중도의 도란 말이에요. 중도.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날도 좋은 날이고 안 좋은 날도 다 좋은 날이에요. 다. 여러분들 신랑이 여러분들한테 잘해도
좋은 신랑. 못해도 좋은 신랑. 중도만 터득하면 신랑이 애를 먹이든 나한테 잘해주든 뭐예요? 있는 거 하나만 해도 따봉.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 떠들어도 자기 아내 남편같이 귀한 사람이 어딨어. 응? 그런 속에서 태어난 자기 새끼처럼 귀한 게 어딨어.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데 불행이 행복해? 그렇죠. 이제 앞으로 도끼는 뜨지 마. 그러지 않아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 왜 열받아? 열받는 것도 뭐예요? 너를 위해서 열받을 필요는 있어. 근데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진짜 좋게 만들려고. 약을 먹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다니까 승질내면서 약을 먹이는 데까지만 승질내고 약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의 감정. 이게 사랑의 감정이야. 이런 게 중도의 도야. 중도란 우리 중생은 모두 고통 속에 살고 있나니 그것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집착은 멸해야 되는 것이니 멸하기 위해서는 바른 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주야장창 했어. 그지 않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통이 왜 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이게 고통구자예요. 그지 않아요? 고통구자에다가 인간의 얼굴을 딱 그려놔봐. 그러지 않아요? 눈 써. 눈. 그지 않아요? 코. 입. 우리 얼굴 생김새 자체가 고통고짜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고통 안 받으려고 해. 그게 고통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고통이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고통이 행복이에요. 고통 안 받으려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가면 야. 고통받는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야. 부부싸움하는 자체가 뭐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행복이에요. 자식이 애를 먹인다고 난리치지 말고 자식이 애를 먹인 뭐예요? 자식이 있는 행복이야. 세상에 고통 안 받으려고 하면 고통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고통이 돼. 내 삶에 만족을 하면 행복한데 옆집만 한번 갔다 오면 뒤집어지는 겨. 왜 뒤집어져요? 비교하니까. 그럼 행복을 내가 느끼려고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 남한테 뽀개려고 행복을 찾아. 그래서 못 행복한 겨. 아, 우리 아들이 요번에 어머니 생일이라고 해서 10만원짜리 선물해 와서 신바람이 났어요. 지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할 일 없는 보살들은 그거 가지고 또 어디가? 동네방네 재선하고 옆집 또 재 돌아다녀. 하나 가지고. 그런데 자기 저의 아들보다 못한 거 했으면 뽀개고 다닐 텐데 어떠지가 니가 100만원짜리를 해왔다는 게요. 그 순간이 10만원짜리 가치 있어요? 없어요? 삐져가지고 와서 야 옆집에는 100만원짜리 해줬대더라 방금까지 우리 아들이 최고였다라고 하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뭐예요? 드글드글 끓어. 행복은 자기만 행복을 느끼면 되지 왜 자랑할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 자랑하려는 행복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행복이 나보다 못한 것만 있잖아. 거의 대부분 나보다 나은 게 많아. 그러면 행복을 못 느껴. 불행을 느껴. 집에서 신랑이 저녁 때 모처럼 뭐 비상금 툭툭 털어가지고 뭐 해왔다고 여러분들 선물 하나 해주고 금방 찢어졌다가 그냥 그러면 되지. 또 옆집에 전화해요. 야 우리 신랑이 어제 이거 했어. 아 그래? 아 우리 신랑은 뭐 해왔더라고. 더 큰 걸 얘기하면 그때부터 신랑이 이뻐져. 왼수대기가 돼. 그럼 뭐 하는 거야? 선물 주고 욕 잔뜩 먹고. 이게 전부 뭐예요? 집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집착. 집착 때문에 뭐가 와요? 고통이 와.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 이거 없애는 게 바로 뭐예요? 도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고집멸도, 집고멸도야. 이걸 성스러운 법칙이다 해서 집성제, 고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그러잖아. 이게 바로 사성제예요. 이게 중도의 도야. 그래서 바른 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집착과 소멸에 대해 바르게 보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전부 뭐예요? 비교해서 집착해서 그래. 집착. 왜 집착해요? 있다라는 데 집착해. 있다. 응? 무명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꼭 모르는 것들이 꼭 나서더라고 보면. 무명이 행을 해.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식이 명색을 만들어. 명색은 누구에 대해? 육처를 만들어. 육처가 뭐예요? 촉. 감촉을 느끼려고 그래. 뭔가 느끼려고 그래. 응? 만져보고 싶고 느끼려고 해. 그래서 감수작용이 생겨. 만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게 생겨.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건 뭐예요? 끌어다 놔. 방 하나 만들어서. 끌어다 놨어. 그래서 유야. 응. 여자를 끌어다 놓으니까, 남편을 끌어다 놓으니까 누가 생겨? 새끼가 생겨. 새끼가 생기니까 뭐예요? 병들고 죽는 고통이 생겨. 그래서 결국 12연기법이야.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어.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쭉 해서 노병사가 있는 거야. 이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 무명을 깨면 돼요. 무명은 몰라서 나를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세상에 다 있는 걸로 착각을 해. 사실은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거든. 그러니까 있는 걸 착각하고 있어. 이걸 없애야 돼. 다 없는 거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멸하는 거예요. 멸.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니까 뭐로 없어져? 지혜로. 지혜는 뭐예요? 오원이 공한? 지혜. 오원이 다 텅텅 비었어. 있는 게 아니야. 이 이치를 아니까 뭐예요? 무명이 없어졌으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처 없어지고 노병사 고통이 없어져. 노병사 고통이. 이러다 보니까 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이야. 바르게 보면 바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사야.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말을 하잖아. 정어야. 바르게 말을 하면 바른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서로 막아 만져. 이게 정업이야. 그러니까 바른 생활에 정명이야. 바른 노력을 해요. 정정진이야. 그러니까 바른 기억에 남아. 정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항상 뭐예요? 편안해. 이게 정정이야. 정정 자체가 뭐예요? 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 선정을 하고 고행을 하는 외도들이 우월감을 갖는데 선정을 하고 고행을 하는 외도들이 우월감을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가부좌 틀고 뭐 절 몇 번 왔다는 우월감을 갖는데 인도 토속에 시바신과 아리안의 비신우신을 오가며 요가적인 선정을 한다거나 요가적인 선정. 우리 불교의 선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는 뭐예요?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된 사람이 요가했던 사람이에요. 요가 자제자.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대단한 애도 나오잖아요. 요가 자제자. 관세음보살님 요가 자제자로 판단이 되잖아. 요가했던 사람이 가장 훌륭했어. 그리고 뱀도 막 다스리고 이랬잖아요. 인도 유명하잖아. 삘릴리엄 코브라 춤추고. 왜? 뱀신을 섬겼고 또 불신을 섬겼어. 그래서 우리 촛불 켜놓고 뭐 하잖아요. 이건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불신을 섬겼던 데서 유래됐어.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들 BTN에서 부처님 촛불 켜라고 해요? 어머니가 신을 섬기면서 촛불 켜면 붓다는 뭐예요? 그거? 아이 그런 거 뭐하러 하세요 어머니. 촛불이 뭘 해줘요? 불이 뭐 해줘요? 아 그래도 네 앞날을 위해서. 아 쓸데없는 거예요. 치우세요. 부처님은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촉힌다고 절에 가서 또 그냥 머리바 깨지도록 싸우대. 지 촉힌다고 하악 가가지고선 빼고 내 거 착 아 이러고 아이고 참. 또 극단적인 고행으로 동료들의 존경심을 모은다거나 자기가 뭐 나는 너 몇 배까지 해봤어? 3,000배. 난 3,000배씩 일주일씩 했어. 난 3,000배씩 100일을 했는데 그럼 뭐 점점 야야 이러지 않아. 근데 불법을 바르게 한 사람들은 뭐 야야가 아니라
참 고생했네. 더욱더 힘든 육체적인 고행을 하면 할수록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는 고행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로 하는 법문이었다. 자, 그 당시에 브라만들 사상에 의해서 수행 방법이요. 고행주의 선정수의 수행 방법뿐이 없어서 부처님 제세시에. 그리고 두 가지 수행을 했는데 하나는 바라문적인 단식고행, 바라문적인 수행. 하나는 뭐예요? 바라문적인 뭐 신을 섬기는 수행. 그래서 신을 섬기고 베다를 읽고 불을 켜고 쉬바 신을 섬기고 뱀 신을 섬기면서 베다 어쩌고저쩌고 불 켜놓고 이거를 했고 신께 기도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빌고 소원성취했던 신앙 하나. 하나는 뭐예요? 자기 몸을 혹사시켰던 수행 하나. 이걸 다 뭐예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려 6년여 동안이나 해왔던 수행이지만 부처님도 그 당시엔 수행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6년이나 해왔지만 결국 부질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 쓰잘데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꼬집어줬다. 그래서 선정 수행하는 자를 여러분들 뭐 잘못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걸 뭐라 그래? 폭도라 그러죠. 폭도. 그래서 선정 수행자들을 부처님은 소폭도라고 그랬어. 폭도들이다. 그리고 고행자들은 소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외도로 몰았어요. 외도.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들 여러분들 알잖아. 대단하게 알아. 부처님께서는 이후에도 종종 사람들의 선정적인 수행자를 소폭도라 하고 고행적인 수행자를 소도로 해서 외도로 배척을 했다. 외도, 올바른 도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고 배척을 했다. 때로는 이 팔정중도를 사념주 또는 사정자안으로 바꿔 말하기도 했는데 사념주는 사념철하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이 선정수행, 고행수행하는 사람을 외도로 몰았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달을 읽고 했던 걸 부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참 어떤 해에 빌고 달에 빌고 신에 빌고 이랬던 시대에. 근데 부처님이 대단한 것은요. 빌어서 되는 거 아니고 신은 존재하는 거 아니고 전부 누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와 이성으로. 그래서 신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빌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이성에 의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세계 최초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가 바로 부처님이 이런 걸 폭탄 선언했다라고 해서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라고 있어요? 바라문들처럼 불 켜놓고 빌고 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어야지만 불교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게 불교예요? 안 불교예요? 안 불교지. 불교라고 용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부처님은 빌고 기도하고 불 켜놓고 절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자리 다스려라. 6년 고행하고 내 마음에서 행복을 찾고 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빌어서 되는 거 아니다. 가부좌 들어서 되는 거 아니고 내 몸을 혹사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깨달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외도로 몰았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팔종 중도를 깨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사념주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사념주는 열반경에 설하신 건데 사념주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 몇 마디 안 했는데 금방 갔어요. 자, 앞장들 하시고. 약신 포시 요양명 해요 해인 허식 비정장이 일어나 모호미타.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되 명예를 드러내려 하거나 다른 사람 허식 비위에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깨끗한 선정에 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높은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서 3시, 9시에 해요. 아니면 뭐 혹시나 인연이 돼서 내 부탁할 일이 있을지 몰라서 3시, 9시에 해요? 신랑이 존경스러워서 깍듯하게 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다 불이익을 당할까 겁나서 깍듯하게 해요? 이런 거 저런 거다 내려놓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게 이게 올바른 선정에 드는 것이다. 내가 이걸 해서 나한테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할 도리를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바램 없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40분 동안 지금 떠들었는데 나몇 마디 안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보살님들도 신랑들한테 40분 떠들고 내가 언제 말했느냐고 이러는 수도 있어요. 신랑은 40분 들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했다 그러냐고 이럴 수 있어. 선정해 두세요. 마음의 시비 분별을 없애고 고요하게 만드는 이치를 터득해서 늘 평안함 이루실 기원 드리면서 더붓다 61회 자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